비오는 월요일입니다. 저는 저기서부터 지금 걸어와서 반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목표는 자전거 터미널까지 다시 가서 거기 찍고 되돌아오는 겁니다. 파이팅! 보니까 우산 쓰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 맞으면서 그냥 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들 바쁘게 삽니다. 아, 우리 하루살이들 왜 하필 오늘 태어났을까? 거의 안녕 거의 너네 지능 목욕하고 있어? 거의 이렇게 다가와도 지금 한 5-6m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 정도 거리 여기서 이 정도 거리 안녕 너희 보고 가려고 왔어. 잘 있어. 네, 보이나? 꽃이 폈어요. 봄은 봄인가 봐. 아 예쁘다. 이번 달 관리비 154,600원. 아 이게 보면 내가 휴직을 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전기 사용료가 늘었습니다. 수도료는 왜 늘었는지 모르겠어. 집에 있으면 잘 안 씻는데 말이야. 한 며칠 전에 시작한 필사입니다. 필사는 이 책으로 시작을 했고요. 엄청 오래된 책이에요. 세계 한국의 감동의 명시 퍼레이드. 삶이 그리움 되어 홀로 있을 때. 문학박사 박베드로님이 편집한 책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며칠 만인지 모르겠어. 일주일 만인가? 필사 시작하고 다시 한번 작성을 합니다. 글씨가 왜 이런가 싶죠? 왼손으로 필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갑자기. 지금 샌드버그의 안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왼손으로 필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이팅 왼손. 오호 하니까 생각나네. 아까 오메 단풍 들겠어요. 이게 오타인지 모르겠는데. 오메. 왜 숫자가 써 있었을까? 왜 터졌어? 왜 사냐건. 이 제일 유명한 문구. 왜 사냐건. 오히려 처음부터 잘 썼어. 왜 사냐건. 지우. 웃지. 비밀, 한영은. 비밀입니까? 비밀이라니요. 나에게 무슨 비밀이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대하여 비밀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만 비밀은 야속히도 지켜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의 비밀은 눈물을 거쳐서 당신의 시각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의 비밀은 한숨을 거쳐서 당신의 청각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의 비밀은 떨리는 가슴을 거쳐서 당신의 촉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밖의 비밀은 한 조각 붉은 마음이 되어서 당신의 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밀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 소리 없는 메와리와 같아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베이글. 블루베리 베이글에 블루베리 스프레드. 맛있겠다. 사세봉. 뚜뚜뚜. 간단하게 먹는 저녁밥. 저녁 산책. 저녁 산책. 이렇게 물이 있었어 바닥에 아까에도. 그래서 저거는 신발 다 젖었어. 사람이 없습니다.
조심히 가야 해. 대신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추우니까 좀 깨끗한 것 같아. 추우니까. 안녕. 오늘은 2024년 2월 19일 월요일입니다.